오늘은 대장내시경을 조금 자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 게 그 내용을 한번 뜯어볼게요. 일단 이것과 이거 떼낸 사람은 대장내시경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. 권영사 씨가 잘 보셔야 됩니다. 네? 대장 선종과 고위험군 용종을 떼낸 사람이 내 얘기다, 내 얘기. 1년에 한 번, 박 교수님. 예. 이거는 이제 대장 선종이 모두 그런 거는 아닌데요. 네. 이제 선종이 한꺼번에 10개 정도 나왔을 때 네, 그런 분들도 있어요. 자그마한 게 막 많이요. 네. 그리고 다 떼어내지 못했을 때 이럴 때는 1년 정도 권고를 하고요. 일반적으로 선종은 5 내지 10년 사이에 암으로 변합니다.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선종이 하나쯤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라는 시기가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일반인처럼 한 5년 정도 간격으로 얘기를 하고요. 보통 선종성 용종의 사이즈 자체가 1cm가 안 되면 한 10% 정도, 1cm 이상부터 10% 정도 암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. 네. 2cm가 넘으면 한 35% 정도 되거든요. 저렇게 되는구나. 그래서 저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가장 좌측에 있는 것이 한 뭐 1cm가 좀 안 되는 선종이고요. 옆에 보면 그거보다 조금 무섭게 생겼죠? 두들두들 무섭게 생긴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정상에서 암까지 가는 단계를 여러 개를 얘기를 하자면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간 거라서 네.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뭉쳐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권고를 하고요. 대장암 있는 경우는 지금 가장 마지막에 보시는 거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치료 방법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치료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네. 아까 얘기 드린 것 중에서 보통은 일정 간격 5년을 따지지만 보통 3개 이상의 선종이 있었었거나 아니면 조직이 아까 중간 형태처럼 좀 좋지 않았을 때 그리고 사이즈가 1cm가 넘었을 때에는 3년 이내에 다시 받으시는 거로 권고합니다. 저는 네. 그래도 괜찮은 게 선종이 아닌 저보다 예쁜 용종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좀 혈변이 나오시는 그런 분들은 좀 민감해서 그런 건가요? 이게 어떤 겁니까? 그러니까 내시경 네. 이후에 천공이라든지 혈변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, 교수님. 예, 어떤가요? 네, 그 대장내시경 후에 일반 대장내시경 후에 천공의 발생 빈도는 0.1%로 매우 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. 협착이 있거나 좀 무리하게 검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용종절제술이나 이런 치료내시경을 했을 때에는 약 0.3에서 0.4%로 빈도가 약간 증가하게 됩니다. 큰 용종을 제거하거나 무경성에 목이 없는 용종을 절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보통 대장내시경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가스가 많이 차있기 때문에 네. 보통 복통이 있습니다. 방구를 끼고 이런 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보통 고통이 완화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발통, 압통,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천공을 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. 이럴 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또 이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걸 꺼리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장비 소독을 잘 하는지 찜찜하다. 좀 솔직히 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죠.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, 교수님? 네, 당연히 그 내시경을 통해서 환자에서 환자로 균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. 2017년서부터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수가가 인정이 돼서 보통 소독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감시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. 그 대한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는 올바른 소독 지침을 갖다 제정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근거로 해서 네. 암검진을 시행하는 병원에서 소독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핑계 삼아서 이제